네, 조용필 역할 맡은 지창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가 조은혜 역을 맡은 신혜선입니다. 네,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다! 아, 네. 제가 지금 너무너무 떨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즐겁게 건강하게 재밌게 촬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웰컴 투 삼달리는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가 있다면 치유에 대한 이야기. 외롭고 지쳐있고 힘들지만 사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 대가 없이 나만을 응원해줄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도 있다. 우리 누구에게도 있다. 시청자에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서 조용필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눈이라고요, 눈. 북서풍이 남하하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이쪽으로 유입된다니까. 용필이는요, 일단 이름부터가 조용필이고요. 그 동네에서 스타죠. 용필아, 난 다 이해했죠? 언제? 아, 역시 경태 어머니. 기상예보관입니다. 날씨에 굉장히 고집스럽고 예민한 기상예보관이고요. 삼다리가 개천에서 난 용이 되고 싶다면 용필이는 그 삼다리의 개천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용필 옆에 있어, 걱정 마. 엄마, 내가 거머리처럼 옆에 딱 붙어있을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서울 가서 성공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얘를 달고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삼다리 오래 서울 살고 싶으면 오빠만 잘 들어. 마을 사람들과의 어떤 소동극 같은 느낌이 굉장히 진해서 이거 되게 편안하게 즐겁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글에 대한 또 그런 재미? 이런 것과 제가 또 되게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용필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수더분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날씨에 굉장히 예민해하는 그런 되게 고집스러운 부분도 되게 매력적인 색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본을 계속 읽어가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감독님이나 작가님하고 어떤 대화들도 좀 많이 해가면서 캐릭터나 작품의 톤의 매너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서 조삼달 역을 맡은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스카프 예쁜 거 누구 몰라? 근데 우리 컨셉이랑은 안 맞잖아. 멋이 4년차가 아직도 누가 구분 못하고 우겨? 삼달이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되고 싶었으나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고 떨어진 뒤 다시 그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개천으로 돌아가서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삼다리가 본명이고 그래서 개명을 하려고 했으나 약간 가명 아닌 가명처럼 서울에서는 은혜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꽤 유명한 포토그래퍼로 잘 나가고 있었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삼달이라는 이름 대신에 포토그래퍼 조은혜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제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시 삼달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삼달아! 뭐야? 삼달아! 난 비밀로 해달라니까 저게 진짜. 이제 어렸을 때는 가족이나 뭐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자기 삶을 살다 보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정이 느껴졌어요, 대본에서. 어떻게 돌아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오랜만에 친구 보면 반가운 거지. 나 돌아온 거 아니에요. 나는 반갑다. 뭐? 나는 반갑다고, 너. 준비요? 그래서 준비할 거는 이제 일단 머리를 잘랐고요. 삼다리는 서울에서 은혜로 활동하고 있을 때 어른의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에 와서 느껴진 거는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는 그 가면을 벗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재밌게 공감이 갈 수 있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해볼 것입니다. 아니라며. 다툰 거라며. 반찬도 이거 어제 거네. 오바? 지금 내가 오바 안 하게 생겼어?
야! 산다리 왔다! 누가 왔다고? 산다리만! 언제만? 네, 웰컴 투 삼달리. 굉장히 밝고 경쾌하면서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정말 재밌는 장면들도 많고요. 그리고 배우들과의 호흡이나 그런 케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연말 방송 예정인데 그때까지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웰컴 투 삼달리를 기다려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 가지고 열심히 잘 만들어서 정말 재밌는 드라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TBC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JTBC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본방사수. 감사합니다.